지금은 차로가 하나예요. 좀더 가면은 차로가 두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분은 교차로를 지나서 한 30m 더 가면 우회전해야 된대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바로 우회전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미리 교차로 건너기 전에 2차로 들어가서 직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 갑니다.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차로가 두 개로 늘어나네요. 네, 차로가 두 개로 늘어나서 이제 깜빡했어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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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이제 깜빡이 껐어요. 끄고 지나가는데, 어허. 자, 여기서 블박차 깜빡이 켰어요. 깜빡, 깜빡, 깜빡. 이제 깜빡이 껐어요. 이제 껐어요. 끄고 맞은편에서 비보 좌회전은 트럭과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 상대 측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00대 빵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도 그냥 그대로 가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여러분들의 92%는 100대 빵, 8%는 90대 10입니다. 요번 사고는 100대 빵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보시면요. 풀박차가 여기서요. 가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는 게 보일 겁니다. 깜빡깜빡, 그죠? 깜빡, 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깜빡깜빡 하죠? 깜빡깜빡, 깜빡.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깜빡이 이제 끄고, 이제 가는데 저기서 들어옵니다. 이 트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트럭은 블박차가 여기서 깜빡깜빡 키니까 우회전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회전이구나. 여기 우회전. 우회전하는구나. 그럼 나 좌회전하면 되겠지. 근데 오른쪽 깜빡 키고 오다가 나 이제 껐는데요. 껐지만은 상대 측에서는 우측 깜빡해서 우회전한 차로 생각하고 그래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확인했습니다. 트럭은 블박차가 우측 깜빡 켰기 때문에 우회전을 생각해서 직진하는 직진이 아니고 저 우회전하면은 나 좌회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우측 깜빡 치고 그렇게 저 직진하면 어떻게 그러더래요. 저는 나중에 깜빡이 껐는데요. 껐지만은 저 트럭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진해서 여기가 우회전 화살표 있는데 왜 여기서 직진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직진금지 없고 여기 쭉 이어지잖아요. 2차로 이어져요. 여기서 직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가서 바로 회전해야 된대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착각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냥 직진한 다음에 직진하면서 여기서 가면서 여기쯤부터 꼭 가도 되잖아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만만치 않고요.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얘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CCTV예요. CCTV에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폭설로 내리고 있네요. 자, 쭉 차들이 옵니다. 차 가고요. 자, 여기서 차한 대가 왜 이렇게 미끄러져? 미끄러졌다가 이런 가다가 스네요.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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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다른 차들은 앞에 사고 난거 보고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네요. 여기 이렇게 미끄러진 흔적이 있습니다. 1차로 가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서 갓길까지 왔다가 와서 멈추는 거 뒤에서 오던 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그러나 찡거리면서 사고 났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동그라미를 그려서요. 여러분들이 좀더 보시기 좋게 사고 상황을 조금 더 편히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가다가 앞에 미끄러지는 차잘 보세요. 요 차가 미끄러집니다. 뒤차도 브레이크 잡는데, 다시, 이런. 앞차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뒤차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대요. 그때는 킥 잡은 게 아니고 브레이크 살짝 잡는데 옆으로 미끄러지더래요. 그래서 저차 옆으로 해서 2차로 똑바로 가겠지 싶었는데 다시
꺾고 들어오는 걸 보고 딱 끽 해봤지만 미끄러워서 그냥 쫙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불박차 잘못 없네요. 네, 보험사 불러서 잘 처리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에 접수하려고 했더니 다른 담당자가요. 이거 불박차 가해 차량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처음에 출동하신 경찰분은 제 잘못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고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자분께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벌점과 범칙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박차도 잘못을 일부 인정해라. 한 10 내지 20% 인정하면 그 앞차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접수하면 뒤차 가해차량 될 수 있어요. 자, 저는 제 차가 블랙박스가 작동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유 고장났었어요. 상대 운전자 동승자는 제 불박이 고장난 걸 알고 경찰에 다른 차를 다 피해갔는데 왜 날 들이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차가 어디 갔어요? 내가 첫 번째인데 다른 차들은 사고 난 다음에 피해간 거죠. 네, 그래서 상대는 거짓말했다고 경찰관한테 혼났어요. 괘씸하네요. 이거 거짓말한 거 처벌 못하나요? 법원에 증인은 나왔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거짓말한 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블랙박스 없구나. 다른 사람 다 피해갔는데 너 왜 너만 나 들이받았어. 거짓말하더라도 처벌은 없어요. 이렇게 혼날 뿐이죠. 왜 거짓말했어요. 예. 출동했던 경찰분은 전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보험처에 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담당 사건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후방 추돌이다. 100m 안정거리 못 지켰다. 앞뒤 관계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 상대차는 2차로로 차로 변경이 미끄러진 거죠. 갓길까지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 100%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뒤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40%는 앞차 100%입니다. 58%는 뒤차에도 잘못이 좀 있다.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 있습니다. 최소한 뒤차가 더 잘못한 건 아니겠죠? 상대차가 저렇게 찡 미끄러졌다가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2차로 완전 나간, 물론 2차로로 차로 변경은 안 해요. 하지만 나 같은 차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저거 진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른 차들은 다 정상전환인데 저차 혼자서 미끄러지면 저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요 쭉 가다가 앞차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미끄러지더니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늦죠. 그럼 멈춰요. 멈추면 늦었습니다. 불박차는 앞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 나도 살짝 발을 올렸대, 브레이크에. 근데 그 차가 미끄러졌어요. 전 차로 변경이 아니죠. 그럼 그때부터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때부터 내 차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저 차 2차로 쭉 가네? 그럼 나 1차로 쭉 가면 되겠지?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 잘못을 얼마로 볼 것이냐. 10 내지 20% 본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경찰관이 앞뒤 안전거리 100m? 아니 그거는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 옆으로 갔다 다시 돌았는데 그럴 때까지 안전거리 미약과 앞뒤 관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눈 많이 내릴 때 저럴 때는 50% 이하로 지금 폭설이잖아요. 여기 CCTV 이렇게 보일 정도면요 폭설이에요. 그럼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차들은 어찌가든지 관계하지 말고요. 나는 천천히 그리고 1차로 가지 말고 2차로를 비켜서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서 앞차의 안전거리, 속도는 50% 이하로 줄이시고요. 안전거리는 100m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앞에서 뭐가 미끄러지더라도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왜 그리 갔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 편도 2차로요. 1차로는 추월차로죠.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때 1차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많아서 휴일이라든가 또는 명절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눈이 내려서
그 차들이 다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갖고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좀 더 80 미만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1차로 가는 거, 추월차로로 가는 거, 추월하지 않은 차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스타렉스가 왜 1차로로 갔어? 예, 그게 아니고요. 고속도로 추월차로도 차들의 속도가 80km 미만일 때, 그럴 때는 1차로 갈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 그쪽에 블랙아이스 사고가 뉴스에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천 블랙아이스 18중 추돌 사고입니다. 지난 12월 28일이었고요. 새벽 6시경이고요. 경북 영천시 녹정교입니다. 안개가 굉장히 심한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심하고 날도 춥고 내리막이 있는 교량 구간이라서 블랙아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정지 영상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앞차량이 긴급하다는 느낌의 비상 깜빡이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고요. 저는 그걸 보고 브레이크 살짝 밟았는데요.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꾹 밟지 않고 천천히 나눠서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가니까 겨우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 차량이 긴급정차할 때 저런 식으로 깜빡이 켜지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깜빡깜빡깜빡하는지 앞에 저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예예 저걸 보고 이제 정상됐네요. 나 멈췄어요. 네, 멈췄는데 그런데 앞에서 내리시네요. 네, 도대체 뭐야? 왜 차들이 안 가는 거야? 네, 여기서 내리세요. 네, 지금 119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서 운전자분 내리셨고요. 네, 예, 여기 어디 위치 바로 위치 추적이 되죠. 네, 그래서 전화 119에 가면은 거기 위치. 자, 근데요 뒤에서 잘 보세요. 네, 아이고. 네, 또 사고 났어요. 네, 사람이 탑니다. 앞차에서 타는데 자 타요. 네, 아이고 다 탔습니다. 네, 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런 와, 지금 계속 사고 나고 있어요. 네, 계속 예, 네 지금. 네, 야, 앞차. 예, 여기서 18중 추돌 사고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요, 요 차. 만약에 사람이 안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요, 지금 차에 타러 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그쵸, 차 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 차 탑니다. 차 타고. 자, 만약에 타던 중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지금 들어서 큰일 났죠. 그래 끌려가다가 와, 저 진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자, 여기서 이때 이걸로 끝인가요? 또 차에 앞에 있었거나 차에 막 발 하나 올리고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는 끔찍하죠. 예, 처음에는 앞에서 깜빡깜빡깜빡,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보시니까 와, 진짜 차량을 겨우 정차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차들이 차가 부딪히고만 보고 앞에 사람 타는 거, 내렸다 탄 거는 못 봤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몇 초 늦게 차에 탔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 사고 나서 차를 긴급하게 세웠어요. 차량에 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 밖으로 피해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블랙아이스 사고 때문에 멈췄을 때 차에 타고 있어야 된다. 차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94%는 차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해야 된다. 6% 차에 있어야 된다. 차에 타고 있어야 된다. 6%. 밖으로 피해야 된다가 94%입니다. 정답이 없죠. 차가 앞에 사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거기서 정리가 돼서 옆으로 빼주고 차들이 길이 터지면은 또 가야 되잖아요. 곧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차에 타고 있어야 되고요. 차가 곧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럴 때는 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에서 내려서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으로서 피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차가 곧 움직일지 앞으로 계속 막힐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또 차에서 내려서 밖으로 탈출하다가 또 미끄러지는 차에 또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그럼 내가 내려서 막 움직이는데 저 뒤에 온 차가 쨈! 이어서 그 차에 사고 나면, 그럼 나 무서워. 나 차에 타고 있을래. 뒤에서 때리면 내 앞으로 밀리긴 하더라도. 그래, 차가 날 보호해주겠지. 근데 뒤에서요, 만약에 덤프나 트레일러가 들이받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하, 참. 답이 없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분은 다행히 사고 안 당하셨대요. 119에 신고하시고 다 옆으로 비껴갔대요. 블랙아이스 정말 무섭습니다. 아, 죽음의 백조라는 미국의 그 폭격기 있죠. 블랙아이스는 저 어두운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에 얼음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몰라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쫙 끌어지는 거예요. 살얼음이 살얼음. 안 보이는 얼음. 시커먼 얼음. 그래서 새벽 시간에 대체로 이 교량이에요. 교량. 아까 녹천교라고 그랬나요? 녹전교. 이런 교량은 뭐예요? 밑에 강이나 하천, 큰 하천이 있어요. 그럼 그곳은 수증기가 올라가고 낮에는 괜찮은데요. 새벽녘에 그게 얼어붙습니다. 새벽이 제일 춥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블랙아이스 구간은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하여튼 강변 쪽이 그렇습니다. 강, 근처에 강이 있을 때. 그런 곳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안개가 심한 날이었죠. 안개가 심한 날은 무조건 50% 이하로. 그리고 비상등 켜시고요. 비상등 릴레이 천천히. 비상등 릴레이를 펼쳐야 됩니다. 터널에서 만약 이런 사고 있을 때, 터널에서 앞이 꽉 막혔다. 그럴 때는 차를 세워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물론 귀중품은 챙겨야 되겠죠. 그러고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그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쾅쾅쾅 하다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곳은 고속도로는 아니었어요. 네. 고속도로 아닌 곳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운인 것 같아요, 운. 블박차 운전자는 사고 안 당하셨잖아요. 차에 타고 있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은 차에서 대피하는 게 옳을지, 그것은 앞에 교통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정답은 없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정답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블랙아이스가 봄철까지는 계속됩니다. 이른 봄까지는. 위험한 지역은 속도를 미리 줄이십시오. 미리. 그리고 날이 안 좋을 때는 속도를 미리 줄이시고요. 느낌이 안 좋을 때도 미리 속도 줄이시고 비상등 릴레이. 아, 그런데 교량이라서 피할 곳도 없네요. 피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짜 교량이라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뒤에서 쾅쾅쾅 하더라도 커버가 되잖아요. 지난 1월 23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파주입니다. 뭔가가 떨어져 있어요. 차들이 못 지나갑니다. 어떤 한 분이 그 비닐 낙하물을 혼자 치우고 계셨어요. 저도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우고 같이 치우러 갔습니다. 차들이 제 뒤에도 차를 세우고 같이 비닐을 치웠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카니발 차주분이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낙하물 때문에 파손됐다네. 아이고 참 안 됐어요. 근데 떨어진 차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비닐을 치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지도 거기서 같이 좀 수고하셨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출발하셨대요.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차를 세우고 다 같이 비닐을 치우셨어요. 그리고 파손된 차, 그 차는 비닐 떨어뜨린 그 차를 찾으면은 그 차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못 찾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비닐에 없으면 거기에 무슨 태그라든가 상호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추적해서 찾을 수 있겠죠. 못 찾으면은 내 차에 자차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요.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랑 아기랑 가족의 엄마랑 아기의 대화가 정말 정겹습니다. 제가 음성 변조 안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요. 가겠습니다. 아빠 맞다? 사고 났어. 어디서인가? 뭐야 사고 났네. 아우. 미리 다 빠졌네. 뭐 실고 가다가 뭐 빠졌나 보다. 아, 할아버지 아니야? 도와줘야 되나 할머니? 네, 저분이 사고 내신 게 아니에요. 저분이 치우시는 거예요. 거 아니야? 저 앞에 차를 세우시고요.
다른 분도 오시네요. 가도 되는데 다들 오시네요. 근데 여기서 재밌어 되나? 나도 같이 도와줄래. 아니야, 너는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도 같이 도와줄래. 아니야, 너는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네, 아드님 나이가 이제 뭐 한 3, 4살 됐을까요? 목소리가. 나도 같이 도와줄래. 아이고 아드님 뒤에서도 또. 네, 뒤에서도 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유, 많이도 떨어뜨려 놨네요.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지나가게 하고 있어? 예. 저 앞에 차도 그냥 갔어도 되는데. 아이고, 엄마도 내리셨어요, 엄마도. 네.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도 내리셔서 같이. 아빠랑 엄마랑 다 한 마음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차들도 다 이제 거의 다 치워가네요. 예, 아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다 우리의 일이죠. 저 앞에 차들은 갔어도 되는데요. 다들 오셔갖고 네. 근데 마지막에 수고들 하셨어요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오신 게 너무 아쉬우시대요. 네. 뒤에 와주시고 다 도와주러 갔어. 뒤에 들어가서 다 도와주러 갔어. 네. 아빠 오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비닐을 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왔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뜻 전해주세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꼬마가 나도 도와줄까? 아니야, 너는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엄마도 이제 내리셔서 같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